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바이오 쪽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죠. 이틀 연속으로 바이오 쪽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극적으로 나스닥은 반등에 성공했는데 왜 반등에 성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H&B는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재료를 지금 축적을 시켜놓은 상태고, 때가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폭발을 시킬 겁니다. 폭발을 시키고 각종 호재 소식들이 또 쏟아져 나오겠죠. 자, 일제비는 항상 이렇게 한방 있으면 한 방. 자, 바이오는 9월달, 10월달은 바이오 쪽은 항상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인다 그래서 언제까지 뭐 약세를 계속해서 이제 바이오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죠. 주가가 낮으면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올라가면 이제 계속 갈것 같고 뭐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 심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월 달에 주목할 섹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주말을 앞두고 S&P 500 올랐었죠. 나스닥 다우 다 올랐는데 다우가 0.2%, S&P 500이 0.14%, 그리고 나스닥이 0.09% 턱걸이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했는데 전체적인 맥을 보시면 애플이 반등했죠. 자, 반등했지만 위태위태한 반등이죠. 이 강하게 반등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중 갈등이 지금 워낙에 크게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이 0.35% 그래도 반등한 거에 다행이다. 워낙에 시총 이틀 동안에 큰 기업이다 보니까 시총 이틀 동안에 300조가 날라가고 저가 매수가 그래도 조금 들어왔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 국영기업과 그리고 공산당원들의 아이폰 사용금지,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큰 건이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낙폭 과대에 의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MS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1.3% 상승.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죠. 미중 갈등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화웨이에 왜 들어갔느냐, 뭐 조사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그동안에 또 많이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돌발악재, 미중 갈등이 점점 크게 커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반도체 쪽이 좀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기간 조정과 그리고 이런 이 악재가 좀 무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기술주들은 보시면 그래서 반등이 크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헬스케어 보면은 어제도 상승, 오늘도 상승. 헬스케어 쪽이 좀 좋습니다. 바이오 쪽이 좋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갈 만한 곳이 바이오, 그리고 국제유가가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좀 보이고 나머지들은 조금 눈치를 보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이 워낙에 랠리를 오랫동안 크게 펼쳤죠. 자, 그러고 이제 바이오 쪽이 한번 올라갈 만한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9월달, 10월달 또 에스모가 있죠. 에스모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 경제지표 강한 모습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FED가 오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주가 하락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였는데, 여기 이제 미중 갈등이라는 부분이 기술주 크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방향성 자체가 이제 9월달 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뉴욕 연은 총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전위치에 있고 정책 결정은 지표에 따를 것이다 라고 했고, 전날 이 댈러스 연은 총재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 낮추는 일은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런 분위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9월달 동결 가능성이 지금 90%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선물 트레이더들 90%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면 거의 동결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별한 이상한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부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9월 달에 그냥 강행해서 올려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에 충격파가 좀 크게 다가올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애플 지금 저런 지금 돌발 폭탄을 맞았는데 금리까지 인상을 한다? 안 되겠다. 공매도나 열심히 쳐야 돼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9월달은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증시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각종 나오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11월 달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54%로 보고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9월입니다. 9월 달에 동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결 분위기로 가면 이제 증시는 좀 안정을 좀 찾는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다. 11월 달은 두 달 후에 보면 되는 겁니다. 상관없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분위기가 좀 진행이 되었는데, 이틀 동안 6%나 급락했죠. 워낙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애플은 6% 하락이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좀 눈에 띄는 그런 또 부분을 보면은, 자, 지금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해외 주식이라고 이렇게 오늘 오전에 띄웠는데, 중국 단체 관광 간다. 단체 관광 풀렸죠.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기관들이 이 연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가 한번 이 단체 관광 풀렸다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나서 횡보를 계속 하는데,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26일 날 국경절이죠. 중국에 이제 연휴가 진행이 되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인들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올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국내선 수요 회복에, 중국이죠. 중국. 수요 회복에 상반기 매출 증가, 적자 축소, 중국 정부 단체 관광 허용에 국제선 운항 정상 수순을 밟고 있죠. 국제선 운항, 단체 관광 허용. 자, 이런 부분에 9월 26일 날짜가 정해진 호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중국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GKL, 호텔신라, 그리고 아모레, 뭐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을 좀 가질 때입니다. 9월달 관심을 좀 가질 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런 환경에 9월 26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호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H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호재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죠. 자, 지금 HB 자기 한번 크게 움직였는데, 이 어제 봤죠. 이 HB 세력들 힘이 정말 강합니다. 한번 올리면 한 20% 눈 깜짝할 사이에 올려버리죠. 그리고 이제 근데 워낙에 양아치적으로 양아치적인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휙 올랐다 휙 내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금 당장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한번 이 소식 뜨면 휙 오르면 위에서 이제 조짐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팔았다가 종가에 다시 사면 보통 주짓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제 이런 부분을 보시고 앞으로 이제 좀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뭐 넘어가는 거죠. 어쨌거나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비만 치료제 지금 적용 기전, 작용 기전이 GLP-1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비만 치료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행이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같이 편입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HLB가 자, 베리스모 카트 임상유산 투약 개시. 이거는 아주 큰 건입니다. 특히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건인데 반응을 안 했죠. 얘는 축적이 되었다. 호재를 저금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와도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상한가 쳐도 할말 없는 거죠. 카트 임상유산 했고, 그리고 이 카트 치료제는 주산방에 1억짜리 킴리아를 개발한 이 개발진들, 이게 상당히 이제 기술력 있는 개발진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고형암 치료까지 도전을 하는 아주 뭐 카드 치료계에 아주 큰 변화, 한 획을 그으려는 그런 지금 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발진이 워낙에 세계에서 카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 출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임상일상도 쉽게 따냈죠. 임상에서 FDA 쉽게 승인을 허가를 받았고, 연말에 또310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베리스모 이 부분은 결국 이제 HLB 이노베이션과 합병적으로 나아가서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렇게 한 달이죠. 그래서 HLB가 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트 치료제는 개발되면은 HLB는 그냥 글로벌 기업으로 그냥 점프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발진과 개발 방향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야 투자할 만하다.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자, 그러고 지금 이 HB 바이오스텝은 대주주가 또 샀죠. 대주주가 매수를 한 상황이다. 얼마 전에 매수를 했고, 가장 먼저 대장 잡고 움직이죠. 매수하니까 이제 세력들이 알아서 올려줍니다. HB 항상 그랬다. 예전에 진영원 회장이 매수했을 때도 한 달인가 두달 정도 횡보시키다가 아주 엄청난 급등이 일어났죠. 자, 그런 모습들이 보통 나옵니다. HLB 세력들은 정말 힘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뿌렸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나중에 저축해놨다가 써먹을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들, 그리고 이제 암정복 프로젝트에 캔서엑스 합류했다. HLB 판화진. 이런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돼 있죠. 이렇게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주가는 여전히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하겠다. 누구나 다 올라가겠지라고 할때 올려주지 않는 게또 HB 그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올라죠. 갑자기 이제 올라간다 싶으면 추격 매수하면 바로 물립니다. HB는 추격 매수 절대 금지죠. 바닥에서 헤맬 때좀 매수를 해놓거나. 치고 올라갈 때 초반에 잡지 못했다. 그러면은 이건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너무나 강하게 갑자기 올라갔는데 재료가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파는 것도 좋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하면 되죠. 생명과학도 치고 올라갔고, 아무튼 이제 꿈틀기 어렵다. HLB도 5%나 꿈틀기 어렵죠. 자, 이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 가지고 5%나 올려치는 이런 힘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고, 이게 바로 이제 이 꿈틀거리는 게 바로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하고 계속 또 힘들게 할 겁니다. HLB는 절대로 돈을 쉽게 벌게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도 꿈틀하고 나서 또 꿈틀하고 꿈틀하고 그러다 이제 가는가 보다 싶으면 또 내리고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간에 HLB는 10월 달을 바라볼 때다. 9월 후반, 그리고 10월 달을 바라보면은 주가는 꿈틀꿈틀 하다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다. 얘는 아주 장기로 볼 종목입니다. 장기로. 장기로. 그야말로 이거는 씨앗을 뿌려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10배 갈지, 20배 갈지, 30배 갈지. 정말로 이제 장기로 잘 된다 그러면 100배도 도전할 수 있겠죠. 100배. 100배. 지금 레인보우 로봇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지금 이런 거
이런 재료 가지고 잘 된다 그러면 레인보우처럼 시청 그 정도 못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인보우로봇은 지금 매출 200억에 적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 4조에 아주 랠리를 펼치고 있죠. 희망이 보이면, 뭔가 가능성이 보이면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